읽고 쓰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왕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참 뜨라 많이 졸렸구나. 이제 시험이 코앞인데 잠이 오니? 아이고 죄송해요 선생님. 어이구 다행히 졸렸다. 아하,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잠자리 선생님이 지켜볼 거야. 아,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아, 나 국어 시간이 진짜 제일 재미없어. 어차피 우리말 다 읽고 쓸 줄 아는데 왜 국어를 공부하는 건지. 내가 이해 안 되는 각 인정? 인정 인정. 야 됐고 매점이나 한판 땡기자. 오늘부터 반값 세일하는데. 진짜 핵이득 핵이득. 고고싱 고고싱. 자 가자. 야 근데 벌써 시험 기간이네. 맨날 이거 시험 기간은 끝날만 하면 또 시험 기간이고 끝날만 하면 또 시험 기간이야. 진짜 극혐이야. 시험 기간 실화냐. 진짜 너무 졸리야. 조야 너무 졸려. 조야 야 너 입에서 침 흐르는 거나 닦아. 너 그러다 시험 볼 때도 자겠다. 진짜. 알았어.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아니 문제가 왜 이렇게 길어? 대충 찍고 넘어가야지. 이번에 엄마가 성적표 빼박 가져오라고 할 텐데. 유유. 쯔쯔. 가져다 드려야지 잠들. 뭐 어떻게 되겠지. 문제가 뭐죠?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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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떨린다. 야 잠들 잠들. 어? 너 편지 썼냐? 무슨 편지? 와, 야, 니 몰라? 오늘 스승님 날이잖아. 담임 선생님한테 드릴 편지 써라고 내가 톡했는데. 에? 그따고? 아, 내가 시험 공부하느라 깜빡했네. 미안하다 반장. 야, 공부나 무슨 벼락치기는커녕 벼락 그 근처에도 안 가는 애가 잤지니. 어떡해. 편지 전달해야 되는데 너만 썼다고. 내가 너인 척하고 써야 되나? 알았어. 내가 이따 빨리 써서 줄게. 잔소리 좀 그만. 잔소리. 아하, 그만 떠들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렴. 아하. 네. 야, 너 시험 잘 봐. 그래. 아, 1교시는 국어 시험이다. 왜 하필 첫 시험이 국어야? 벌써 졸리네. 아씨, 근데 진짜 문제들이 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어? 뭐지? 졸려. 만 백성은 이 나라 조선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이. 혹시 이번 내 연구에 함께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이는 백성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연구이니라. 전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그를 가르치려 하십니까? 그저 어명을 받들고 전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백성들이온데! 뭐라? 네 어찌 내 백성들을 능멸하느냐? 됐다. 과인이 직접 나가서 인재를 친히 찾아볼 테니 그리할라! 예... 내 연구에 도움이 되는 총명한 신하가 이리도 없다니. 전하, 조선 땅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옵니다, 전하. 그래, 오늘 밤 잠행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뭐야 여기는? 에? 여기 어디야? 어? 뭐지? 에휴, 임금이 날이 갈수록 쓸데없이 하라는 게 많아지는구나. 헹. 아이 그러게 나 말입니다. 우선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친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때는 보름달이 뜬 날 밤이다. 백성들에게 공포할 그 누구야? 뭐야? 뛰어. 뭐더라느냐? 당장 쫓아라. 날이 서늘하구나. 예, 전하. 오늘 참행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궁으로 돌아가시지요. 에이, 거기 서라! 아이, 너 같으면 서란다고 서겠냐? 가서 무슨 일인지 소상히 알아보고 오라. 예, 전하. 위험하실 수 있사오니 잠시 숨어 계시옵소서. 그래, 알겠으니 어서 가보거라. 어디 가야 돼? 어디야? 이보가! 예? 이쪽으로 오게! 뭐지? 선생님? 선생님 뭐야? 어디 간 거야 이거? 아하, 나는 네 스승이 아니다.
그나저나 누구에게 쫓기는 것이냐? 아, 저도 몰라요. 쌤, 그나저나 여기 어디예요? 민속촌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여기는 한양이다. 에? 한양이요? 아이, 쌤 장난치지 말고요. 아하, 따라서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 할 때 말하는 조선시대라는 거죠?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하느냐? 헌데 의복이 참으로 이상교상 괴상하구나. 저고리도 아닌 것이 그게 참... 그게 지금 조선시대가 진짜 맞다면 저는 미래에서 왔거든요. 이 옷은 미래에서 학생들이 입는 옷이에요. 미래? 네가 정말 미래에서 왔다면 미래에는 우리 고유 문자가 있느냐? 문자요? 저는 문자 안 하고 요즘은 캐톡 쓰는데? 뭐시라 캐? 그 문자 가나다나 마바사. 근데 국어는 시험이 레어 극혐이에요. 그거 보니까 나 국어 시험 보다가 잠든 거 같은데 뭐지? 이거 꿈인가? 어?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아무튼 연두야, 이 아이 길을 잃은 듯하니 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물 곳을 찾아줘야 할 듯하구나. 예, 맡길 만한 곳이 있어옵니다, 전하. 저는 길을 잃은 게 아니고 미래에서 왔다니까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보니 이름을 묻지 않았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미래에도 이름은 있겠지. 전 잠뜰이라고 합니다, 잠뜰. 그래, 잠뜰. 잠뜰아, 혹시 문자를 안다면 내 연구에 함께하지 않겠나? 잠깐만요. 그 전에 통성명이라는 게 그쪽도 이름을 좀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어허, 어디 감히? 에이, 괜찮다. 그래, 내 이름이 궁금하더냐? 아니, 당연히 내 이름 깠으면 그쪽도 이름을 까야지. 아저씨 이름이 뭔데요? 내 이름은 이도다. 2도? 3도, 4도도 있나? 알겠어요. 그보다 무슨 연구인데요? 백성들이 읽고 말할 수 있는 소리와 문자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아, 잠깐만. 죄송하지만 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어 진짜 싫어하거든요. 죄송해요. 국어는 좀... 어찌하여 문학의 소질이 있어 보였는데 정말 아쉽구나. 전하,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 아이를 머물 곳에 데려다주고 궁으로 돌아가야 할 듯합니다, 전하. 그래. 아쉽지만 가야겠구나. 잘 잤다. 아유, 뭐야, 깜짝이야. 참 깊게도 자는구나. 아이, 남 자는 걸 왜 보고 있어요? 아유, 깜짝이야. 전하께서 널 찾으시니 채비하거라. 에? 전하? 전하면은 쌤, 전하면 임금님 아니에요? 그래, 그리고 난 쌤? 응? 응? 여튼 그게 아니니까 어서 가도록 하자꾸나. 전하, 데리고 왔사옵니다, 전하. 그래, 지난밤은 평안했느냐? 뭐 그럭저럭이요. 근데 왜 부르신 거예요, 또? 네가 미래에서 왔다 하지 않았느냐? 조선의 음식을 맛보게 해주려고 불렀느니라. 조선의 음식? 설마 뭐 독 타고 그런 건 아니겠지, 독. 어허, 무함마다 감히 전하 앞에서 그런 말을 입에 올리다니. 괜찮다, 연두야, 괜찮다. 잡들이는 따라오너라. 여기가 연두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집이다. 어떠냐, 맛있지? 연두가 내가 옛 시절부터 자주 왔던 곳이지. 아유, 맛있네요. 아, 제가 사는 미래에는요, 그 여기 연두님이랑 이름이 비슷한 연다라는 분이 있거든요. 제 선생님이에요. 연다? 이름 좀 특이하구나. 네 스승이라고? 네, 성격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름도 비슷하고 얼굴이 정말 똑같아요. 그렇구나, 잠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거라. 뭐 미래에는 스마트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죠. 그게 대체 무엇인 거고? 아, 그게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돼가지고 먼 거리에 사람하고 통화도 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임금님이 정확히 연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백성들을 일깨워주는 다른 소리와 문자를 연구하고 있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걸 한번 봐보거라. 뭐지 이게? 이거는 한글이잖아. 좀 다르긴 한데. 혹시 이분이 세종대왕이었구나? 이게 옛날 국어라 그런지 좀 어렵네요. 나란말싸미 중... 뭐야? 아이, 안 해. 무슨 암호 같아요. 이런 걸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백성이 근본이 되는 세상이다.
그런데 뿌리가 될 백성들이 글을 모르면 어찌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오, 그렇구나. 와, 배부르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거 책도 드시고요, 여기. 아, 그러면 이제 허기도 채웠으니 나와 함께 문자를 연구하러 가지 않겠나? 에? 이렇게 많이 얻어먹었는데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인간의 도리지요. 그게 그러려고 사주신 거. 저는 국어에 소질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괜찮다 괜찮다, 내가 천천히 알려줄 테니 너도 내가 아는 미래의 것들을 나에게 알려주면 된다. 내가 국밥만 안 먹었어. 일단 가보죠. 아, 거 보세요. 문자랑 소리랑 다르니까 백성들이 쓰기 더 힘들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한문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야겠구나. 또 뭐가 있으려나? 어? 여기 책이 또 있네? 뭐야, 이거는? 시옷 기억. 이거는 뭐예요? 수고? 수고하다는 건가? 이거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꿈을 꾸다라고 말할 때 꿈의 첫 머리를 쓰는 법이란다. 꿈을 꾸다? 아, 꿈을 꿀 때 저렇게 쓴다고? 미래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르네. 미래에서는 쌍기역이거든요. 나와 연구하는 게 힘들진 않느냐? 뭐 생각보다는 재밌네요.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미래에는 저 같은 애들이 말을 다 줄여서 부르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문자인데 좀 죄송하네요. 아니다 아니다. 그 시대 백성들의 정서가 담겨있는 것이 문자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모음밤 마무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백성들에게 글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 근데 이게 직접 다 써야 되니까 확실히 오래 걸리네요. 미래에는 기계도 그냥 탁탁탁 하면 바로 나오는데. 와, 미래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로다. 준비는 되었느냐? 예! 드디어 오늘 밤입니다, 고아님. 그래,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 타버려라. 잘 타는구먼. 조금만 더 하다 간다는 게 뭐야 이거? 어? 이게 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많이 났어? 잠깐만, 빨리 뭐 챙겨야지. 빨리 이거 챙겨야 돼. 소중한 대들들. 이거 뭐야 이 별은? 다 챙겼나? 거기 누구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어이? 아니 무슨 소리야? 어이? 사람이 있었어? 뭐야? 당신은 그때 그... 에체! 누구야? 그때 우리의 계획을 블레드고 도망친 게 너였구나! 아니야! 너만 사라져준다면 아무도 우리의 정체를 모를 거야. 아이, 무슨 짓이야 대체!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글자들이에요 이거는! 백성들은 몰라도 돼! 그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봐야 아무런 도움될 게 없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임금님께서 이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당신 뜻대로 내가 둘 것 같아? 에이, 순순히 보내줄 것 같으냐? 이거 변을 넘어가나? 변을! 어찌하여 집 편전의 불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그보다 전하, 아내 잠들이 그 아이가 있어옵니다. 뭐라? 아직 퇴거하지 않았단 말이냐? 기계가 없으니 답답하다며 자기가 다 쓰겠다고. 앞서서 당장 들어가야 한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제가 들어가서 잠들이를 데려왔더니 고정하시옵소서. 잠들아, 괜찮은 곳이냐? 연기. 잠들아. 아이, 대체 도티 그 자는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내가 나서게 만들라니. 헹, 임금님 이거 받으세요. 안 된다. 당장 의원을 불러라. 부디 꼭 글자를 완성해주세요. 저 꼭 한국어 쓰고 싶어요. 다른 나라 말 어렵단 말이에요. 잠들아. 시험 시간 10분 남았어요. 뭐야? 꿈인가? 아하, 잠들아. 시험 시간에 조용히 해야지. 연두 호위 무사님? 아, 뭐라는 거니? 어서 풀어. 10분 남았다. 아, 맞아. 시험 시간이었지. 잠깐만. 10분 남았다고? 풀어. 어? 뭐야? 이거 엄청 쉽잖아. 확실히 옛날에 그 나란 말싸움이 중기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쉽네. 술술 익힌다고. 아, 쉽다 쉬워.
저기요 선생님, 옆자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아하, 조용히 하거라 정말. 아, 예민해. 에이. 자, 모두들 오늘 시험 잘 봤죠? 모두 고생 많았고 남은 시험도 잘 봐요. 어허. 선생님. 어? 그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지를 준비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많아 편지가? 얘들아,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러서 편지를. 아유, 고마워. 감동이야. 아, 네, 여러분, 오늘 상황극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상황극이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뿐 아니라 우리 세종대왕님의 탄신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만백성의 스승으로 존경받으셨던 세종대왕님의 탄신일도 기억하고 항상 교단에서 힘써주시는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안녕!